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한남동입니다. 유엔 빌리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대사관도 모여있는 이국적인 동네죠. 지난 가을에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잖아요. 프리즈 서울. 국제적인 아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미술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아트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의 유명한 갤러리들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오늘 찾아가 보려고요. 바로 타데우스 로팍 서울 갤러리입니다. 타데우스 로팍은 1983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설립돼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에서 운영되어 온 갤러리인데요. 갤러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만 그래서 작품을 구매할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곳?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고요. 부닥치고 나면 분명 보고 느끼는 게 생길 테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일단 분위기가 참 따뜻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코퍼 헤즈 1985-1989. 미국의 예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개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작품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캔버스가 아닙니다. 보니까 구리 같죠? 뭔가 특이하네요. 구리에다가 작품을 그린 건가? 뭐야? 특이하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작품을 그렸다기보다는 인쇄했다? 뭐 아니면 찍어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구리 위에 나타난 이미지들이 바로 사진이거든요. 닭이랑 조랑말. 와, 근데 여기는 이거 1980년대인데 비키니 입고 다니네? 어? 콜로라도라고 써있는데? 미국인가?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들일까요? 해변가 풍경도 있고요. 대리석 동상도 있습니다. 낙서도 있고 어느 가게의 모습도 담긴 것이 길거리 풍경을 찍은 건가? 근데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다. 맞죠? 아, 그러네. 그 화면에 찍어서 올린 것도 그렇고 딱 스마트폰 사이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진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들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서 던지곤 하죠. 뭐 아무튼 저는 그런데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이 순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작품이 어려워. 뭔지 잘 모르겠어. 아, 나만 그런가? 아이, 몰라. 그냥 나가자. 뭐, 작품이 나랑 안 맞는다면 그냥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품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다. 라고 하면 네, 이곳 갤러리에는 큐레이터님이 계십니다. 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님에게 설명을 직접 청해 듣기가 어렵잖아요. 갤러리에서는 얼마든지 부탁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로버트 라우센버그라는 네네. 1925년생 미국 작가의 25년생.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리판 위에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거예요. 지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코퍼헤드 바이트 시리즈입니다. 코퍼헤드에서 코퍼는 구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뭐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죠? 한편 코퍼헤드는 구리빛을 띤 독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코퍼헤드가 바이트, 왕! 하고 물었다. 작품 이름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 표면 곳곳에 독사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는 걸까요? 이 이미지들은 다 84년도에 작가님이 칠레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이제 이 구리판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낸 작품들입니다. 칠레를 자주 갔었는데 그러시군요. 네, 콘서트도 많이 했었고 근데 약간 지금의 느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 구리에 찍었구나.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찍는 거니까? 네, 할 수 있죠. 배우시기만 하면 이 스크린 기법만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도 뭐 이런 작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농담처럼 한마디 던져봤지만 네, 이 실크스크린 기법 라우센버그가 앤디 워홀의 작업실 팩토리라고 불렸죠. 거기 가서 보고 배워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색감이 그랬구나. 붉은색, 뭐 푸른색 이런 필터 이미지가 앤디 워홀 작품하고 참 많이 닮았죠. 라우센버그만의 독특한 제스처가 이 작품의 멋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작품에 남겨진 흔적들이 말이죠. 실크스크린이라는 게 얼마든지 같은 작품을 수십, 수백 장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우센버그는 그 위에 약품을 뿌리거나 아예 자기 손을 찍어서 유니크한 멋을 살렸던 거죠. 저에겐 로버트 라우센버그라는 이름이 생소한데 미술 전공을 하는 분들에겐 앤디 워홀이나 피카소만큼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들을 시도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미술 사조에 영향을 줬다는데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전혀 몰랐네요, 저는. 아직 멀었어. 또 요게 밖에 있는 작가, 그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다른 작품.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가의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붙인 거네? 네. 뭔가 이 안에 전 사진들과 이런 것들이 약간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붕괴되는 사진을 괜히 넣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렇죠? 라우센버그 하면 제일 유명한 작품이 컴바인 페인팅 시리즈. 바로 길거리에서 콜라병, 종이, 나무, 천, 금속뿐만 아니라 라디오나 선풍기 같은 골동품이나 박제된 동물을 가져다가 캔버스나 벽에 붙여서 입체적인 회화 작업을 시도했던 겁니다. 와, 진짜 대담하죠? 평면의 회화 위에다가 저렇게 동물의 머리와 타열을 이렇게 딱 갖다 놨잖아요. 와,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니 지금으로선 저에겐 약간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분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면 도로 위에 7m 정도 되는 길이로 종이를 길게 깔았대요. 그리고서는 포드 자동차를 몰고 그 종이 위를 그냥 달린 거예요. 붓 대신에 자동차, 뭐 타이어로 그린 거죠. 그런가 하면 그의 작품 중에 텅 비어있는 종이 한 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 빌럼 데 쿠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드로잉이었대요. 당시에 데 쿠닝이 라우센버그보다도 뭐 나이도 많고 훨씬 더 유명한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싹 지워버리고 그냥 자기 작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왜 뱅크시가 자기 그림 그 파쇄해 버렸던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경매에 낙찰되자마자 곧바로 그림이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뱅크시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분이세요. 아무튼 뱅크시 이전에 라우센버그가 있었네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들을 해온 작가다 보니 라우센버그와 교류하고 또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이 참 많다고 해요. 혹시 이 음악 아시나요? 아니, 음악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4분 33초라고 왜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 연주를 안 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정확히 4분 33초 이후에 사라지는 그 무대. 존 케이지라는 아방가르드 음악가의 퍼포먼스인데요.
존 케이지는 백남중과 플럭서스라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전이 예술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아, 여기서 만나네. 아무튼 그런데 존 케이지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우센버그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얽히고 설키했네요. 이 얽히고 설킨 역사 안에 언젠간 제 이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희망과 포부를 갖고 갑자기 라우센버그가 매우 친숙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왜 칠레였는지, 과연 라우센버그는 이 작품들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말이죠. 또 칠레 하면 저도 얽히고 살게했거든요. 전시도록을 보니까 라우센버그가 남겼다는 메모 문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술은 소통에 있어서 통역자가 필요 없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다. 라우센버그가 칠레를 방문했던 1984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8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 저는 칠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얽히고 설키고 싶어하는 것 같죠. 당시 칠레는 피노체트의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죠. 이에 맞서 시위를 하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라우센버그가 할 수 있는 연대와 지지의 표현이라고 전해집니다. 작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칠레 일상들이 어찌 보면 무심하게 툭툭 놓여져 있지만 알고 보면 여기 실린 신문기사가 당시 반정부 시위를 하다 끌려간 200여 명의 시민들 소식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들도 겪었던 역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칠레 하면 칠레에 계시는 저희 이제 팬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너무나 행복해 하던 칠레 날씨와 그런 와이너리 그리고 공연들 뭐 이런 것들만 좀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칠레 역사와 또 하물며 이번에 칠레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구리판에다 작품을 하니까 딱 정해져 있는 색상이 있잖아요. 구릿빛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시대적인 배경들에 대한 사진들을 담았을 때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그때 시절의 감수성을 더 잘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이 예전의 느낌 것들이 오히려 더 올드하게 비춰질 수 있고 빈티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리를 사용한 이유가 칠레 경제를 이끄는 게 구리라서였다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이시나요? 작품 표면에 제 모습이 이렇게 비춰서 깃들여 있잖아요. 제가 작품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제가 마치 지금 1984년 칠레에 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순간을 위해서 작가는 구리를 일부러 더 이렇게 반들반들 매끈하게 닦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작품들을 1985년 당시 칠레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라우센버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왜 라우센버그 같은 미술가가 여기서 그것도 칠레 상황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가? 그러자 라우센버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리의 반사, 그 그림자 속에 존재하는 그 따뜻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보는 눈이다.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한국에도 오려고 했었단 사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격동적인 순간들을 겪었었잖아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라우센버그가 사진으로 담아 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려 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한 영화가 떠오르네요. 택시 운전사라는 송강호 선배님께서 나오셨던 영화인데요. 해외 사진 기자분께서 우리나라의 그때 혼란스러운 사태 안에서 부딪혀서 그분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시면서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게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알게 됐고 많은 국민들이 힘이 되었고 문득 라우센버그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라우센버그가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자분은 아무래도 사진만으로 담았던 조금 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왠지 라우센버그가 그때 시절에 우리나라에 왔었다면 마주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좀 표현이 되면서 그런 슬픈 역사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다른 감성과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런 풍경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롭고 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마주해 보자고요. 어렵게 느껴졌던 갤러리에서의 시간과 한 예술가의 대담한 시도, 그 속에서 얻은 예기치 못한 깨달음들. 그렇게 우리 안의 세계가 한 뼘 더 넓어지는 걸 테니까요. 티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 형성화된 부분들이 되게 굴곡의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없어요.